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외모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도 잘 마실 것 같고 친구도 많을 것 같고 외로울 새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지 술을 마시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평생 단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도 몹시 가려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책 보고, 혼자 산책하고 주로 조용하게 혼자 지냅니다. 가끔은 몹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 주체하지 못할 때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낸답니다. 저녁 8시면 우리는 만나니까요. 저는 언제부턴가 깊은 잠을 자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그럴 때마다 수시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봅니다.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제 유튜브 채널 분석표가 있는데 밤이나 낮이나 오후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제 채널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1시간에 몇백 명씩 계십니다. 그분들 이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있어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젊어서는 별명이 꾀꼬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예뻤어요. 근데 성대의 결절이 오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목소리가 탁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맑은 목소리로 읽어드리지 못해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고 죄송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껴주시고 건강 염려해주시고 온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지 25회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피로해서 책을 읽지 못하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제 채널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듬해 3월 하순경, 김은장은 인근에 있는 유생들 몇 사람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 겨울 동안 칼날 같은 강바람을 마셔가며 동분서주 침식을 잇다시피 했으나 김은장의 의도한 일은 성사를 보지 못했다. 산간 벽촌에서 대세의 어둡기로는 유생들이라고 농부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우왕좌왕 감정만 경로에 있을 뿐 김은장이 접촉한 인물이란 대개가 자기 자신과 엇비슷한 생각도 그러려니와 군자금 한 푼 군량미 한 섬 내놓을 만한 처지가 못되었고 한결같이 불우하게 탈락된 향반들로서 선비의 명맥 하루 두 끼의 끼니조차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들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김은장이 떠난 후 한경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불효를 슬퍼했지만
동행하지 못한 것은 전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 너는 남아야 하느니라. 선영 봉사를 어찌하고 가겠다는 게냐?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불효자식이 어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허허, 그렇게 타일러도 못 알아듣는구먼. 그러면 절순이 효도더란 말이냐? 서기가 있지 아니합니까? 아직 어린 것을 어떻게 믿어? 게다가 네가 없으면 모자는 명보존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게야.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남으시고 소자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놈! 그래도 잔말이구나. 나를 욕되게 할 셈이냐? 아비 말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더란 말이냐? 그리고 떠날 때 김은장이 한경에게 거듭거듭 당부한 말은 죽은 듯 엎드려 있으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은장 소식이 궁금한 나머지 어느덧 김은장은 마을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의병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츰 전설적인 인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의 소위였다. 왕시 김은장을 두고 화심리에 사는 장암 선생 수제자로서 학식이 깊다고 믿었으며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 심리와 흡사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공통의 심리였다. 꼭이 믿는 것도 아니면서 자위하기 위해 믿어보는 것이다. 희망이 적은 그들의 감정적 사치였을 것이다. 한편 한경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두문불출이라는 소문 또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아무리 망해도 뼈대 있는 집이라 우리네들 상사람하고는 다르지. 뼈도 살도 안 닿았는데 법이 무섭다. 아, 뼈도 살도 안 닿았다니. 한 할아버지 자손인데. 그래도 뭐 팔촌을 훨씬 더 넘었다 하는데 법이 무섭지. 암, 법이 무섭고 말고. 그러니 양반 이제 자부되는 사람도 어찌나 요조하고 효성스럽던지 저녁마다 목욕 제기하고 시아버님을 위해 축수를 한단다. 친정도 찢어지게 기찹다고 하더라마는 법도만은 잘 가르친 모양이라. 이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경인의 일을 도와주려 했었고 제사를 모시거나 생일을 지낸 뒤면 첫째로 음식을 나르는 곳이 한경인의 집이었다. 이즈음 조준군은 큰 배를 탄 것처럼 마음 든든하게 마을로 돌아와 있었다. 서울서 그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치안 유지에 만반태세였고 사태가 역전될 기미는 추호도 없다는 것이었으며 마을로 돌아온 뒤 전참판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막강한 일본군을 대항하기에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했다. 조준군은 태평 성세를 가져다 줄 일본에 대하여 충성심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나날은 쾌적하였다. 읍내 기생방에 가면 아낌없이 돈을 뿌렸다. 나룻배를 내리는데 나루토의 억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나무 살랐고 나왔나? 멈추며 용이 말을 건다. 뭐 나무 사러 나온 것도 아니고 매미 살라 안 쓸어봐서 나왔더만은. 집안은 모두 안녕하시고 새아씨도? 새아씨란 이 부사댁에 맞아들인 며느리 말이다. 집안이자 별일 있겠소. 나가신 양반이 걱정이지. 말해놓고 억수는 잠시 주변을 살핀다. 그람은 소식을 통 못 들었다 그 말가? 얼굴이 심각해진다. 근심이 된 것이다. 이 동지는 용희에게 고맙고 우러러 보였던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까지 최치수를 따라다녔던 용희는 자연히 이 동진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이 장암 선생 밑에서 공부할 무렵 괴팍한 성미의 최치수는 곧잘 용희를 난처한 지경으로 몰아넣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동진은 용희를 감싸주었으며 상놈의 자식으로 대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벌써 나가신 지가 여러 해 아니가? 횟수로 하자면 8년 아니오? 한 번 돌아오시기야 했지만은 마님께서는 나으리를 기다리시다가 할 수 없이 큰 도련님 혼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보다 쉬 못 돌아오신다니 무심 말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서방이니께 내 말은 하요만
쓸데없이 말 퍼뜨리지는 마소.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에 말이오, 전쟁이 안 났소? 외국하고 노국 사이에 싸움 안 붙었소? 그때 우리 댁 나으리께서는 간도에 계셨는데 그 관리사라든가 그게 무슨 벼슬인지 우리 같은 무식쟁이는 모르겠소만 그 관리사 나으리하고 우리 댁 나으리가 합세를 해가지고 노국나라 편역을 들었었다 그 말 아니오. 그래서? 그래 편역을 들어서 외놈하고 싸움을 했다 하는데 노국만 이겼으면 우리네 국량으로도 썩 잘하신 일이었지요. 그런데 형편이 어디 그럭그럼 되었어야 말이제. 그러면 나으리께선 그곳에 계시다 그 말가? 아마 노국나라로 가시실기라고 말하대요. 벌떼같은 외놈들 등살에 거기 눌러앉아 계시지는 못할기라 감시로. 그러면 우찌 되시는 긴고? 용이 이마살을 찌푸린다. 말이 병정들을 모아가지고 외놈들하고 싸울기라 갑디다. 억새는 곁눈질을 하며 용의 표정을 살핀다. 그렇다면 장한 일을 경영하시는 거 아니가? 대차니께 나라 안에서도 의병들이 그곳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께 군사는 점점 커질 끼고. 억새는 당장 거만을 때려치우고 용의와 함께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고 보면 우리 나으리께서 나라 안으로 쳐들어오실 끼구마.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가시구마. 빌어먹을 나라 안에 썩어빠진 벼슬아치들은 이자는 아주 송장이 돼버렸는갑다. 와 아니라요. 우리 동네 김은장도 동분서주 애를 썼지만은 병기나 군량은 다 관영에 있는 기고 군수고 현감이고 움직이 주어야 말이제. 아 총이고 가리고 불어주기만 한다면 나 같은 것도 달리 나갈 긴데 꼼짝 안 하고 이신에게 말이오. 의기상투되어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들은 헤어졌다. 용희는 오래간만에 상쾌한 기분을 맛본다. 너무 흥분했던 것이 어린애 같았다 싶었으나 그런대로 좋았다. 장날이 아니어서 장군도 없는 빈터를 용희는 발을 크게 떼어놓으며 간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없으이 여긴다. 하지만은 인형만 날 안 버림은 고맙게 생각해야겠지. 월선은 언짢았던 마음을 달랜다. 간도에서 돌아온 후 용희를 만나 옛날의 관계로 돌아간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만나는 순간마다 새롭고 전부였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기다리는 동안에 몸서리 쳐지던 고통은 아주 쉽게 잊어버렸다. 그동안 별일은 없었소? 월선이 묻는다. 별일이야 있을라고. 여기는 외놈들 별순사라 카든가 기니칼 찬 사람들이 와 있어서 겁이나 죽겠소. 그것들도 사람인데 사람 잡아먹을까? 그래도 남의 나라를 뺏은 놈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소? 단둘이만 남의 눈이 없으니 한결 느긋한 마음으로 부부같은 대화를 한다. 그러고 당신도 조심하소. 뭐를? 의병 간다고 소문들이 김은장 어른이 선동해서. 아무것도 된 게 없었지. 앞으로도 조심하소. 들으니께 의병이라 함은 외놈들 별순사가 모두 잡아서 죽인다 안가요? 가지 마라 그 말이가. 야, 개짓들 생각은 다 마찬가지구마. 혼자 나선다고 뺏긴 나라 도로 찾을 것도 아니겠고 모두 지 앞들만 가리는데 당신이라고. 아무리 그래 싸워도 갈 형편임은 갔겠지. 야? 그는 그렇고 간도락 하는 데가 어떤 것고? 와 갑자기? 오면서 간도 얘기를 들었기에. 거기 가작하는 사람이라도 이십디까? 벼랑간 월선의 눈이 반짝거린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살기가 어떤지 모르겠네. 살기사 뭐 아무래도 여기 부담사. 외놈이 많을까? 아니요. 외놈들은 가뭄에 콩나기고 천국 사람들이 더 많소.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춥겠지? 춥소. 여름에는 덥고 바람도 많고 눈도 많고 3월까지 눈이 오니께요. 뭣들 하고 사는고? 농사를 제일 많이 짓고 장사도 하고요. 거기도 여기 맨치로 장날이 서요. 거기도? 야, 이래장, 이틀장, 장이 서면 아주 대단하요.
여기 학원은 유도 아니오. 조섬 사람 치고는 함경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일찍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똥똥 울리고 산다 갑디다. 가난한 사람이사 어디로 가나 그곳이라고 없겠소? 그렇지만은 눈만 밝히면 사는 기사. 너고 삼촌 숙모는 아직 거기서 사시나? 모르겠소? 아마 기실기요. 자리를 잡아시니께 쉽게 뜨지는 않았을기요. 거기도 향악이 있나? 야, 그러고 또 외딴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갑디다. 무섭은 마적단이 있어서 재물만 뺏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뺏고 사람들도 죽이고 우리가 있었던 곳은 용정인데 큰 도방이요. 조선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살고요. 월선이는 열심히 설명한다. 내 정신 좀 보소. 해가 너무 깔락하는데 저녁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소. 뭐 여기 있지. 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기요. 나무라도 베줄까? 저기 해 떨어진 거 보소. 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용이는 웃으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월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망할 계집애, 어디 두고 보자. 내 성미를 몰라서 그래. 하나하나 다 접어놨다가 내 그에 벌을 줄 때야. 감히 누가 내 영을 거역한단 말이냐? 부글부글 끓는 도수가 올라가면 제 마음대로 시간을 갖는 것도 우울해 있거나 시무룩한 얼굴을 보이는 것도 반항으로 받아들인다. 봉순의 요즘 행동거지가 다소 이완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역으로 혹은 반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리선 서희 신경에 더 많은 원인이 있었다. 외톨박이, 무수한 마음의 상처들, 불리해져가는 현실. 그러나 서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에 비례하여 높아져가는 신경질의 증세를 비위에 거슬리는 사소한 일에다 줄기차게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기실 자신을 속이는 일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하고 참말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원 세상에 변덕스러워도 푼수가 있지. 봉순이는 길상에게 털어놓고 하소연하곤 했다. 날이 갈수록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와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뭐가 잘못되었으면 이래저래 해서 잘못했다 하시든가 아니면 뺨짝이라도 하나 때리는 편이 낫지. 북덕북덕 괴는 세상 정말 못 살겠구마. 그만 달아나든지 해야 할까 보다. 포악스럽고 음험하고 의심 많고 교만한 서위.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제 나이를 넘어선 명석한 일면이 있었다. 본시 조숙했지만 그간 겪었던 불행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많은 죽음들로 해서 그의 마음은 나이보다 늙었고 미친 듯이 노할 적에도 마음 바닥에는 사태를 가늠하는 냉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료하고 지루한 나날, 서책에 묻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그를 위해 다행한 일이었으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또 지혜를 기르는데 살찐 토양이 되어주었다. 언문으로 된 이야기책에서부터 서구에서 꺼내온 여러 가지 한서를 읽었으며 그중 오경의 하나인 춘추를 탐독했다. 그 밖에 서울서 발행되는 신문조각 같은 것도 가끔 읽었다. 심지어 조중구한테 배운 일본 글로 일본 책까지 한두 권 읽었다. 이쯤 되면 여식으로서 박학하고 세상 물정에 밝다 하겠는데 그것으로 총명한 천품을 무한히 닦아갈 수도 있겠는데 서희는 그 명석함도 자기 야심과 집념의 도구로 삼으려 했을 뿐 자신에게 합당치 못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총명이 뚫어본 사실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명한 고집 앞에 이성은 물거품이 된다. 그에게는 꿈이 없다. 현실이 있을 뿐이다. 애기씨, 나라가 망했다 합디다. 대신놈들 다섯이 들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합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 합디다. 울며 봉순이 말했을 때 죽으면 무얼해? 죽는다고 나라가 안 망하나? 충신이라는 말이나 듣자고 하는 수작이지. 그럴 바에야 왜 망하기 전에 손을 못 썼을까?
병신들 같은 일하고 초상난 것도 아니니 울지 말아라. 태연하고 냉정했다. 애기 씨, 길상이가 읍내 이부사댁에 다녀왔는데요. 이부사댁 나리 소식 들었다 안 갑니까? 어떤 소식? 이부사댁 나리께서는 이분의 아라사하고 일본하고 쌈이 붙자 아라사의 편역을 들어서 아라사 땅이라 카든가 대국 땅이라 카든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간에 아라사 편역을 들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외놈하고 싸웠다 합니다. 그런데 외놈들이 이기시니께 좀에서 고향에는 못 돌아오실 기라고 하더랍디다. 하긴 이곳서 벼슬을 할 형편도 아니겠고 잘되든 못되든 넓은 천지서 한번 설쳐볼 만하겠지. 역시 냉정하게 저와는 무관한 일인 듯 말했다. 꿈이 있다면 아니 그건 역시 꿈일 수는 없다. 망상이요 미신이다. 굳이 꿈이라 한다면 자신을 위해 완명한 고집이 일그러뜨려 놓은 꿈이라고나 할까? 자신 속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믿음. 만일 가슴팍에 창칼이 들어온다면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릴 것이요. 독약이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오장을 그냥 지나서 밖으로 내몰 수 있으리라는 수동이 죽었을 적에 봉순에게 만일 조신의 것이 된다고면 땅이고 집이고 모조리 물속에 쳐넣어버리고 말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다. 한편 작은 방에서도 봉순이 명경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서희처럼 뚜렷하지 않다. 살결은 서희보다 고운 것 같고 여식답게 나붓나붓하게 생긴 얼굴이다. 아지랭이가 낀 듯 화사한 봄빛이 배어날 것만 같이 연연하다. 나긋한 허리매는 한 줌이나 될까? 언제이던가 나긋한 허리를 살짝 꾸며 아양떨듯 연희 곁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니 또 기생겼구나. 연희 눈에도 봉순의 교태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타고난 교태가 있었다. 홍씨가 서울 친정에 가고 없었을 때 조준구도 읍내에 출타 중이었고 날씨는 화창했다. 봉순이도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옛날처럼 뒷곁에서 카랑한 목청을 뽑았다. 즐겨 부르던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다. 좋아 좋아 광대소리 곁방 나 앉으락한다. 또 불러라. 김서방 댁은 신이 나 했으나 못생긴 딸을 가진 시샘 때문에 그랬었던지 연인에는 흥 하동거울에 명기 하나 났구나. 인물이 절세기요 노래는 명창이라. 우리만 보고 듣기 아깝네. 하기사 양반 댁에서도 집이 망하면 딸 자식이 기생 나간다 하더라마는 진짜 그 길로 나가는 게 좋겠구마. 무신 성씨가 있다고. 아비 어미도 없는 너 주제에 그 길밖에 더 있겠느냐는 비양이다. 하다 버릴 말이라도 무신 그런 말을 하노. 커나는 아보고 할 말은 아니구만은. 김서방 댁이 감싸고 나왔다. 아니 그 말이사 김서방 댁도 하지 않았소? 저렇게 되면 타고난 기라고? 내가 언제 그러더노? 여친애야 니도 들었지? 주거니 받거니 했으나 봉순이는 그 말 까닭으로 마음 상해하지 않았다. 길상을 깊이 사모하면서 한편 봉순이는 그와 다른 꿈을 쫓고 있었다. 꿈은 화창한 봄날의 바람 같고 도화 같고 비단 치맛결 같이 간지러웠다. 평생을 비단 옷에 분단장하고 노래 부르며 마음대로 사는 세상. 봉순이 마음은 그곳으로 끌려간다. 방랑벽이 있던 아비의 피 탓인지 모른다. 아니면 운봉 깊은 곳에서 명창을 꿈꾸던 봉순네 조부의 피 탓인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 16살이다. 혼기는 늦었다. 어미가 살아있었더라면 벌써 출가를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혼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팔자질에 못하겠다고 근심이라도 해주는 김서방 댁이 있을 뿐. 친모의 딸로 최참판 댁에 매여있는 종의 신분이 아닌 봉순이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고 갈 곳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외가가 있다. 그러나 외가에 가보아야 넉넉지 못한 농사 살림에 자식들은 많고 사촌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철 무명옷의 깡보리밥 농사일을 거들어야 한다. 봉순이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외가는 외가대로 무심해서가 아니라 최참판댁을 믿었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았어도
봉순내는 늙음하게 본딸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길렀으니 데려가기가 염려스러웠다. 내막을 모르는 소박한 그들은 어미가 죽었다 하더라도 장차 만석군 살림의 임자가 될 애기씨 곁에서 곱게 차리고 시중이나 들며 호강스럽게 지내고 있으려니 했을 것이다. 봉순이는 혼인이라든가 혼기가 늦었다든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길상을 사모하면서도 불안한 기대가 있을 뿐이었다. 서희 앞날에 대해서 그러했고 길상에 대한 감정에서도 그러했고 미지의 세계, 찬란한 꿈이 있는 동경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불안한 기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없어서 그러는갑다. 길상의 태도는 봉순이를 피하는 것이 완연했다. 몇 번이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쳐다보았으나 그럴 때마다 길상에는 그 눈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지가 뭔데? 뭐가 그리 별 수 있는 처지라고 도도하노 말이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그람은 옥황상제의 딸이라도 얻어올랐겠던가? 하는데 봉순이 마음은 찡하니 아파왔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후회스럽기도 하다. 지가 뭔데? 지 눈이 높으면 어찌할 끼든고? 평생 각시도 안 얻고 혼자 늙어 죽을 끼든가? 그럴 바에야 중이나 되지 여기 오기는 와왔노? 아베오메가 누군지도 모르는 뭐 지가 종놈의 신세보다 나을 게 어디 있노? 길상의 처지를 깎아내리지 않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될 수만 있으면 더 천한 신분이기를 바랐다. 너무 잘난 것도 두려웠다. 서름이 와락 치밀어 허둥지둥 머리를 닦기 시작한다. 아스름하게 얼굴이 보인다. 헬쑥해진 것 같으나 그런대로 거울 속의 얼굴은 어여쁘다. 봉순이 입에서 겨우 달콤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길상의 눈에는 꽃봉오리 같은 저 내 얼굴이 안 보일까? 병신도 아닐 긴데 사대 육신이 멀쩡함시로 본시 성질이 그럴까? 오만 사람이 날 보고 참아닥하고 동리에 나서기만 하면 총각놈들이 죽을뚱 살뚱 모르고 한 분이라도 더 치다볼라고 미치는데 길상이는 바보란 말일까? 정 나를 이리 박대하면은 누구 말대로 내 기생이 되버릴 끼구마? 광대가 되든지? 아니다. 그런 게 아닐 끼다. 길상이는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럴 끼다.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럴까? 지 맴이 이상한 게 나보기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성을 내는 척하고 쌀쌀한 척하고. 하기사 지 맴이 무심상함은 그럴 게 뭐 있겄노? 봉순아! 마루를 통해 메어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서희 음성이 울려왔다. 예! 너 죽지 않았더냐? 뼛골까지 찌를 듯한 시선이다. 저 오늘도 얼룩진 저 치마를 입으란 말이냐? 서희는 흰 속치마를 입고 서 있었다. 어제 저녁 때 신경질을 부리다가 국물을 엎질러 한두 군데 얼룩이 진 분홍 명주 치마가 의대에 걸려있다. 갈아입으실 치마 디리것입니다. 봉순이는 무릎을 꿇고 장문을 연다. 연두색 숙수치마를 꺼내어 무서운 눈을 하고 서 있는 서희 앞에 펴들었다. 서희는 확 잡아채서 입는다. 치마를 입은 뒤 분홍 저고리에 팔을 끼면서 봉순이 버선발에 힐끗 눈을 준다. 버선 갈아신어! 여긴 토방 아니야! 무안을 면상에 던지고 문을 열더니 뜰로 내려가 버린다. 길상아! 연인애가 불렀다. 야! 네 곧 나무 하나 베서 석가래 두 개쯤 만들어 앉을라나? 뭐쓰다 쓸라고요? 장을 데릴라고. 쟤 걸러야 할 낀데 그러자카면 채 바칠 게 있어야지. 장작개비 두 개 걸쳐놓고 하면 안 되겠소? 야가? 아, 가마솥이 얼마나 넓다고 그것도 모르나? 장작개비라면 퐁당 빠지뿌릴 낀데. 집안에 막대기가 그리 없소? 찾아봤는데 쓸만한 게 없네. 개똥도 약갈람은 없더라고. 잠시 뒷산에 톱만 가지고 가면 될 긴데 뭐를 그리 몸살임을 부리쌌노? 봉순이는 안 듣는 척 하며 연인애와 주고받는 말을 듣는다. 까대기로 들어간 길상은 톱과 낫을 찾아들고 휑하니 밖으로 나간다. 길상이 나간 뒤 얼마 후 머리를 쓰다듬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하던 봉순이 바구니 하나를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간다. 길상은 땅바닥에 두 무릎을 안고 앉아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었다.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발밑을 내려다보며 올라오는 봉순이를 발견한 길상이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선다. 엉덩이를 털고 토벌진다. 가까이 온 봉순이는 허리를 꼬고 웃으며 바구니를 안든 편의 손으로 풀을 잡아 뜯는다. 순간 앗 하려다 얼른 삼킨다. 억센 갈대잎에 손가락을 뺀 것이다. 여기서 뭐 하는 거? 나무 피러 왔다. 나무는 뭐 할랐고? 못을 하거나 말거나 비다 달락하니께. 흥! 버티고 서서 콧방귀를 낀다. 뒤따라온 것을 길상이 알고 있는 듯 싶어 부끄럽고 무안하다. 분한 생각도 든다. 봉순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신경에 걸렸던 모양이다. 뭐하러 왔노? 고사리 캘랐고. 그럼은 어서 올라가 봐라. 삼신당 뒤에 가면 고사리가 많을 기다. 서걱서걱 톱질하는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린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길상의 양어깨를 내려다보며 봉순이 중얼거렸다. 눈도 없는갑다. 멀쩡하니 사대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눈이 멀었나? 그래, 눈이 멀었다. 나는 봉사다. 봉사가 나무를 비나? 잔소리 말고 어서 고사리나 캐러 가. 누가 고사리만 캐러 왔건데? 톱질이 계속된다. 요새 밤이면 어디로 마실 가는지 내 알구마? 한복이 집에 가는 거를 내 알구마? 동네 머시마들 모아놓고 세리날 궁리를 하는가? 애기씨가 아시면 상 죽었구만은. 나으리를 해친 놈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더란 말일까? 흥, 곱새도령하고는 또 어찌 그리 친해졌는지. 장차 애기씨 서방님 될 거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미리부터 친해두자 그 말이구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사뭇 시비조다. 내 하는 일에 상관할 거 없다. 언제부터? 상관 말라면 많은 거지. 뱅신인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사람의 마음을. 울음에 가까운 소리를 짜낸다. 빌어먹을 가시나? 벼런가 눈을 들었다. 피팔선 두 개의 눈이 잡아먹을 듯 봉순의 얼굴을 쏘아댄다. 조망만한 게 언제부터? 여시도 아니겠고 와 꼬리를 치노. 참자 참자 했더만은 해도 과하다. 내 똑똑히 말해둘 것이니 니 같은 환향기는 가시나 싫다. 싫단 말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해가 지면서부터 길상이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자주 새어나왔다. 저녁도 먹지 않았다. 직범같이 엉거리고 있지 말고 저녁은 와 안 처먹노? 누군가 말했으나 길상은 그 말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잘한 것 하나도 없다. 너무했지. 너무했어. 그 불쌍한 거를 볼 것 없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먹고 후에는 덜미를 잡고 떠나지 않는다. 봉순이한테 깊은 상처,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다. 지가 어찌 내 마음을 알기고 환향기는 어디 지한테 있었나? 나한테 있었지. 지가 울고 내리가지 않았심은 오히려 내가 낯을 놓고 덤비들었을 긴데. 행랑 모퉁이에 서서 우두커니 달을 쳐다보는 길상의 얼굴이 달아오른다. 책임도 질 수 없심서 우찌 내가 지 신세를 망칠 수 있단 말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지. 허참, 요새 삼수놈 그놈 아무래도 환장했지? 행랑방에서 들려오는 굵은 목소리다. 길상이 힐끗 소리나는 쪽을 쳐다본다. 환장하게도 생겼지. 와, 아 생각해보라 뭐. 모르겠는데. 귀가 어둡구마. 둘이가 시시깔랐고 날 받아놨다 안카나. 그런가? 하지만은 삼수놈 이자는 준다케도 싫다고 노상 말하던데. 죽이는 누가 죽고 떡 줄 사람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맛있던 기라. 새끼까지 있는 놈이 염치 없는 신부 아니가? 아무리 본기가 제 딸을 빈치암사로 그놈을 유혹했다 하더라케도 지 처지를 생각하면 나도 같은 처지 종놈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집자식이 있는 놈이 그러하면 둘이가 첩될 끼든가?
어림없지? 살림 따시겄다, 인물 쓸만하겄다. 본기 마음으로야 양반이라케도 딸을 접질시킬 생각 없일긴데. 사람이 경의 없이 욕심 많기로는 후가 나 있지만은 자식한테서 여간 애살스러워야지. 봉기한테 망신당한 뒤에는 둘이를 차지 않으면 지 눈을 빼라 해서 터마는 지난 갓을부터 시쭉시쭉 웃으면서 봉기가 딸 죽었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은 이분에서 내 편에서 딱지를 놓을기라 했었던데. 무한 수세지 뭐. 한데 욕심쟁이 봉기가 사도는 잘못 골랐더마. 살림도 없고 신랑이라는 게 커봐야 걷지만 13살이나 쪼먹은 게 코를 흘리며 댕긴다 카이. 허참, 13살에 장가를 가는데 우리 신세는 먹고? 와 아니라. 어디 뒤집어 엎고 올 늙은 처자가 없나? 그러기 말이다. 처분만 기다리다가는 몽다리 귀신 될 기구마. 이런 팔자 타고나실 바에는 인물이나 잘 생기든가. 이래가지고 언제 제 집 차지하겠노? 세상이 고르잖아. 길상이 놓으면 꼬리를 치는 가시나가 있어도 싫다카고. 거참, 봉순이 고기 이름 맨치로 봉숭이꽃 같은데. 허심 쓰지 말라고 삼수골 날낀께. 하기사 삼술골만 낚아 별당 마당에서 몽둥이 뜸지른 웃자고.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길상이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행랑대를 지나 집을 나선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오는 밤바람이 땀에 젖어 끈끈한 이마를 스치고 간다. 화끈거리는 얼굴이 썰렁하니 식는다. 그러나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것처럼 끈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봉순이가 싫지는 않았다. 아니, 좋아했다. 누이 동생같이 생각해왔던 봉순이가 어느덧 여자로서 자기 앞에 서게 된 요즘 실은 당황했던 것이다. 사랑스런 누이가 여자로 사모하는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여자. 다만 여자로 보여졌다는 것은 그것은 죄였다. 봉순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다. 21살의 건강한 사내라면 겪는 성의 고민을 길상이 역시 겪고 있는 것이다. 살풍경한 머슴방에서 잔뼈가 굵어진 길상은 성에 대하여 무지하지는 않다. 삼수와 사모리와의 괴상한 정사는 늘 이야기거리였고 이야기라도 해서 성욕을 발산하고자 하는 늙은 총각들의 후텁지근한 목소리는 귀를 막고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길상은 마음속으로 절에서 익힌 연부를 내이곤 했었다. 그네들은 가능한 방법으로 몇 번씩 경험이 있는 만큼 이야기의 내용들은 여실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귀를 막고 연부를 내이는 것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부 욕구에 길상이 시달리게 됐다. 장차 봉순이를 아내로 맞을 결심만 한다면 해소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길상은 그 결심을 할 수 없다. 봉순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누구를? 길상이 자신도 모를 일이다. 다만 천근의 무게를 가진 맷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천근의 맷돌을 들어올려 밑바닥을 보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서운 비밀이다. 어두운 마을길을 뚜벅뚜벅 내려간다. 집세기 바닥이 철버덕 철버덕 땅바닥을 치는 것 같다. 발끝에 밟히는 제 그림자. 그러나 아무리 크게 발을 내디뎌도 자기 그림자를 넘어설 수가 없다. 아, 길상은 한숨을 내쉰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만 같았던 것이다. 어느 집의 담장인가? 바로 두리네 집 담장이구나 하고 길상은 생각했다. 담 안에 감나무가 담 밖으로 가지를 내뻗고 있다. 담꽃은 벌써 져버린 모양이다. 발밑에 감나무 가지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감나무는 분명 담장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허상이 왜 흔들리는가? 걸음을 멈추고 나무 그림자를 밟은 길상의 입에서 아, 이번에는 신음소리였다. 길상은 감나무 그늘을 떠나 한복이 집에 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마을집이 하나하나 지나간다. 삽작이 있는가 하면 판자문이 있고 속대로 엮은 문이 있고
울타리는 있으나 숫제 삽작이 없어 허기진 사람의 떡벌리 나가리 같이 역시나 문짝 없는 시커먼 부엌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집도 있다. 수수깡 울타리, 이영을 얹은 흑벽담, 돌담이 이어진 기와집을 향해 읍하듯 납작하니 웅크리고 있었다. 달이 밝다. 뒤져봐야 별 수 없을 끼구마. 똥물은 누가 뒤집어 쓸 낀데? 헤헤. 이 천하의 날도둑 놈아, 한 칼에 배를 푹 찔러지기도. 내 한이 안 풀리겄다. 천하의 몹쓸 개놈아. 목청이 자꾸만은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목을 다듬으소. 동네방네 다 듣것이리. 이 이놈이? 둘이 내가 탈의방에 물을 뿌린다. 뛰어 물러난 산에는 삼수였다. 길상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하하, 이놈, 내가? 허, 물 마시고 목 좀 다듬으라카이. 동네 방네 다 듣것이리. 그럼은 내가 무엇을 훔치는가 다 알끼고, 그럼은 당산나무에 매달려서 맞아 죽든지, 읍내서 사령이 와가지고 날 묶어가든지 할 거 아니오. 그러나면 내가 대신해서 떠들어줄까요? 날 받아놓은 가시나 세미에 빠지 죽었다는 소문 좀 듣게. 두리네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미친 듯 탈의박을 우물 속에 집어던지고 물을 긷는다. 삼수는 바짓 맑게 손을 찌르더니 뒤로 나자빠지듯 두 어깨를 잰다. 그들은 길상에 서 있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삼수는 술을 마신 모양이다. 그래 내가 뭐라 깝디까? 나를 건드리면 좋찮을 기라 했지. 자는 범을 건드리면 안 되는 기라요. 둘이가 시집간다 하면서요 하며 지나가다가 점잖고로 내가 묻는데,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잔치술 마시러 오락하든지 고이 대답을 해시면 누부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렇소? 이 똥만도 못한 발을 구른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사람의 탈을 쓰고. 두리네는 기가 넘어서 나자빠질 것 같았다. 오나가나 못된 짓은 독으로 자제하구마. 술 초묵은 계란이. 상대 말고 어서 물이나 기러 가소. 길상이 삼수를 떠밀듯 나섰다. 처음에는 삼수도 꿈틀하며 놀랐으나 이내 개걸개걸 소리를 내며 웃는다. 벼랑간 두리네는 물동이를 덜렁 들고 머리에 이더니 탈의박을 잡아채듯 들고 길상이 앞을 그림자처럼 슬렁 지나간다. 뭐뭐에 구멍난 가시나 데리고 가는 놈, 그 재수 더럽겄다. 하기사 코 올리게라 가더라마는. 두리네 뒤통수를 향해 소리친다. 길상은 머릿속에 피가 울컥 모여드는 것을 느낀다. 다음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두리네는 천년을 침묵하여 왔던 바위처럼 그 같은 자세로 묵묵히 걸어간다. 니는 어디 가노? 두리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 삼수는 입을 떼었다. 짐승 같은. 허허, 하기사 우리 새도 빚이 있긴 있지. 허허, 받아낼 거사 내 쪽에 있다마는 너무 오래되시니께 무효하기로 할까? 지난날 매맞은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물씨, 그럴 것 없지? 달도 밝고 팔다리 묶인 것도 아닌께 어디 날 쳐봐. 당당한 체구, 완력으론 이제 당할 수 없는 것을 삼수가 모르지 않는다. 눈이 불쌍해서 그만두겄다. 손바닥까지 썩은 인간이 누구로 보고 불쌍딱하노? 길상아, 니 아까 들었지? 본기 제 집이 지랄하는 것도 안 봤나? 하기사 지랄할 만도 하지. 곧 죽어감서도 동고 빼기는 싫은 모양이지. 그러는 거를 본게 니는 아직도 숙이구나. 흐흐, 미친 개거친 싸돌아댕길 거 없이 누구 덕에 호패찰 국리나 하는 게 좋을 기구마.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락하는데. 모멸에 차서 침을 내뱉고 떠나려 하는데 삼수는 길상의 소매자락을 잡는다. 내 비밀 하나 알려줄 것이니? 듣고 접지 않구마. 듣는데 미쳤드나? 듣고 나면 나한테 치사하고 접을 끼다. 니나 내나 티각티각 해봤자 남한테 메인몸. 서로의 처지는 같은 기라. 아무리 종놈이 악독한들 양반만 할까? 만석 살림을 가로채지는 못하는 법이니께 나라 팔아먹을 수도 없고 가시나 치마 밑을 뒤졌으면 뒤졌지. 니도 영 숙맥이다. 가시나 하나 수수밭에 끌고 가면 니 같은 놈이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사대육신 멀쩡한 놈이 그냥이야 보낼 수 있나? 그러고 나서 입 싹 씻어뿌리면 되는 기라. 이래도 내 말이 안 고맙나? 미천 안 들이고 재미보고. 길상이 부르릉 몸을 떤다. 웃던노? 아까 네 눈으로 봤지? 그러고 안 들었나? 꼼짝없이 안 가더나? 속으론 겁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을 기라. 흥, 언제 난 삼수라고? 야, 그렇소? 하고 물러날까? 흐흐, 그놈의 가시나 서방될 놈이 13살 고올리게라카이. 내 생각 오지게 날기다. 수수바 생각이 날기라 말이다. 싫다는 년 팔목 묶어놓고. 그 재미가 또 각별했거든. 그래도 날 잡아지기는커녕 소문낼까봐 마음속으로는 파리손을 부비고 있을끼니. 이 더러운 짐승아. 맞다. 사람이란 본시 짐승이니께로. 내가 짐승이면 니도 짐승일 끼고.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 부처님이라고 안 할까? 중놈이라고 어디 안 하더나? 성인 군자도 그거는 한다. 절소는 불효니께로 효도할라고 하지. 우리 사모 효도할 부모도 없인께 억울한 나날을 잊을락하면 그런 재미나 봐야지. 그거는 그렇고 서울 양반 몸에 끼는 거를 보면 불쌍한 인생 아니가? 마, 우리 죽는 편이 낫다. 재미지게 살아보는 기다. 오는 청춘이 내일 백발이더라고. 인생이 잠깐 아니가? 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말이 맞다 할 끼고 나중에 내 생각함시로 고맙다 할 끼고. 달도 밝다. 가서 신따버린 헌신짝이나 실컷 두들기. 그러면 나는 가네. 삼수는 너토록 숨을 계속하며 간다. 환장한 사람 같다. 길상은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전율을 느낀다. 길상이는 몽유병자처럼 삽작도 없는 한복이 집 마당에 들어섰다. 와, 안 오는 거 했다. 윗마을의 관수가 집세기 신총을 만들다가 쳐다보며 말했다. 이리 앉으소. 등잔에 심지를 도두면서 등잔 가까이를 가리키며 집주인답게 한복이 권했다. 아무데면 어떻나? 자리를 옮기려 하지 않는다. 한복이 영만이 작은 쇠 그리고 그들보다 나이 위인 관수, 양길이, 길상이 합한 6명이 들어찬 방안은 빽빽하고 좁다. 한복이 돌아온 후부터 길상이 이곳을 드나들게 된 것은 첫째 머슴방의 그 묵묵한 공기 속에서 벌어지는 노름판, 야비한 잡담을 피해서였고 한복이 위에 식구가 없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아이들이 순박하고 착실하며 길상을 형같이 따르는 인정에 끌려서였다. 책도 읽고 글도 가르쳐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말하자면 젊은 아이들의 건전한 집회요 토론 장소였다고나 할까? 길상은 그를 알고 모습이 준수하고 언행이 점잖아서 이들 모임에서 웃자리에 앉는 존재였다. 비록 식자는 없으나 윗마을의 관수도 똑똑했다. 친척을 믿고 어미와 함께 떠돌아와서 정착한 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비는 장돌뱅이였다고도 하고 갑밭이었다고도 하고 혹은 동학당으로서 어디서 죽었을 거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동학당 얘기가 나올 때마다 키를 쓰고 그들이 옳았음을 강조하였고 그 조그마한 눈에 열정이 타오르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양반들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고 가혹했다. 그들은 서서방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운봉 할배 집에 양자 데려온 얘기 들었소? 한 살 아래 것만 깍듯하게 존대하며 양길이 길상에게 말했다. 아니, 못 사는 친척 집에서 개우 젖떨어진 애기를 그 집 아지매가 양자로 데려와서 오늘 낮에 동네 사람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는데요. 난리가 났던가 봬요. 작은 쇠가 말했다. 양길은 콧물도 없는 코를 들이마시면서 딴 데서 나와왔다고 그 집 아지매한테 작대기를 휘두르고 그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운봉 할배가? 그러면 누구겄소? 동네 사람들이 말리면서 대가 끊어지도 좋느냐고 막 야단을 쳤다 안 갑니까? 아무리 달래도 안 됐더만은 그 말을 하니께 들을만 하더라나요? 온 정신이 아니께. 온 정신이면 그렇거겄소.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한복의 말이었다.
그랬는데 잔치가 파해서 사람들이 돌아갈락 하니께 삐죽삐죽 웃으면서 이자 나한테 지팽이가 하나 생겼다 카더라나요? 지팽이는 무슨 지팽이냐고 했더니 저 머시마가 조금만 크면 지팽이 대신 안 하겠느냐 그러더랍니다. 남한테는 그러고 이내 아지매 보고는 욕을 하고 그리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을기라고 효부 났다고 멀리까지 소문이 났고 옛날 같으면 효부상을 받아도 받을 긴데 효부상이기는커녕 사돈가 원님인가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다. 옛날에서 기생 데리고 뱃놀이 하면서 염치는 조금 있어서 그런 선심이라도 썼지만은 관수는 이죽거렸다. 이때까지 조마조마하며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영만이가 서울서 인편에 빈지 왔소. 풀쑥하니 길상에게 말했다. 두만이한테서? 야, 내가 읽었소. 그래, 뭐라고 썼더노? 잘 있다 갑디다. 윤보 아저씨가 잘해주고 일도 가르쳐 주어서 이자는 공밥을 안 먹는다 캄시로 일거리가 쉴 새 없이 있다 갑디다. 서울서도 윤보 아저씨만큼 솜씨가 좋은 사람이 그리 흔치 않아서 남들은 일손 놓고 놀아도 그래. 그런데 서울 시수는 어떻다 카든고? 시끄러울 낀데? 서울은 잠잠하다 갑디다. 잠잠해? 그럴 리가 있나? 잠잠하기는 지랄이 잠잠해. 관수가 뚝배기 소리로 화를 낸다. 그래도 잠잠하다고 쉬었던데? 집에서 걱정할까 봐서 그러는 기지. 사방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는데 서울이 잠잠하겠나? 시끄러울 거이구마. 양길이 집을 뽑으며 관수 말에 동조했다. 우리 동네 김문장 어른도 의병장 했다고 제피 갔다는 소문이던데? 작은쇠도 아는 체를 한다. 제피 갔다고? 어디로 제피 갔는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외놈 땅 대마도로 잡아갔단다. 외놈들은 옛날 원수 갚을 끼라고 거죽을 베끼서 에키 순 거짓말도 분수가 있다. 김문장이 멋을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관수는 픽 하고 웃는다. 대마도로 제피 간 사람은 김문장이 아니라 전에 큰 벼슬을 살았던 선비인데 나이도 80이나 다 돼간다 카든가? 그런 노인네가 의병장이 됐단 말이오? 내가 전라도 사람한테서 자세하게 들었는데 말이 의병장이지 변변히 싸만분 못하고 동학군들을 모아심은 그렇그름은 아는데 실기구마. 선비들의 책이나 읽었지 뭐를 알아야 말이제? 그런데 한 가지 결전을 내지 말자고 조선 팔도에다가 포고문을 내다 하는데 그거 하나 잘한 생각이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기만 하면 조선 백성들을 이잡듯이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실 끼고. 그렇기 못하니께 속 타지. 길상이 내뱉었다. 그렇지만은 대마도로 제피간 김문장 어른. 임마 김문장 아니고 딴 사람이라 카이. 김문장이사 그 양반을 찾아가실 뿐이다. 관수는 작은 쇠를 나무란다. 그럼은 그 제피간 양반을 정말 가죽을 베끼는 기까요? 뭐 그런 짓이야 할까만은 지기기 쉽겠지. 가죽은 안 베끼고 그냥 지기. 작은 쇠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래도 서울은 잠잠하다 카던데. 형의 신변을 염려한 영만이는 그렇게 믿고 싶은 모양이었다. 걱정 마라. 두만이 새끼 총대 들고 의병 나갈 놈은 아닌께로. 누구 아들이라고? 관수 빈잔에 영만이 얼굴을 붉힌다. 요담 추석에는 핵집세기 몇 킬에 삼아서 팔에 심은 돈 좀 벌겄는데? 양길이 방안 분위기를 바꿔볼 셈으로 말했다. 평소 같지 않게 우울해 있는 길상이 하며 방안 공기가 무거웠던 것이다. 네 솜씨에? 그게 얼마나 구차는 일인데? 관수는 뿌리 돋은 표정을 지었다. 핵이 추리낼 일이 한참이니께 잔손이 많이 가고 말수적은 한복이 말이었다. 길상은 여전히 우울한 채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왜 벌써 가느냐고들 물었으나 대답은 하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나왔다. 그곳을 나서는 순간부터 길상의 머릿속에는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귓가에는 삼수입에서 나온 상말이 울리기 시작했고 눈앞에서 봉순이와 두리의 얼굴 모습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종례는 사모리까지 합세하여 길상이를 괴롭힌다.
얼마쯤이나 지나왔을까 정자나무 가까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웬 사람을 보았다. 다가가서 보았을 때 포립을 썼으나 남루한 의복이 거지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여보시오 거지가 불렀다. 와 그러요? 이 동네에 최첨판댁이 있소? 거지 행색과 달리 말씨는 부드럽고 가라앉아 있다. 허참,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소? 한데 그 댁에 지금도 길상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겄소? 야? 길상은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묻는다.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이 깨는 듯한 기분이다. 바싹 다가서며 얼굴을 보려 했으나 포립을 쓰고 달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 늙은인지 젊은인지도 알아볼 수 없다. 그 사람이 지금도 최참판댁에 있어? 거지는 다시 물었다. 망고에 나를 찾을 사람은 없을 긴데 댁은 누구요? 그람은 바로 댁이 길상이라는 사람이요? 야, 내가 길상이요. 댁은 뉘시요? 길상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다. 다만 길게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그거는 나도 모르겄소. 전화라고만 했으니. 혹, 그람은 말해보시오. 이 말을 서희 애기씨한테 전해도 좋고 전화기가 어려우면 안전해도 좋고 댁이 알아서 누구든 알기는 알아둬야 할 일이니. 그 그럼은 서울 외가댁에서 오시었소? 아니요, 그렇지는 않소. 다름이 아니라 별당 아씨가 돌아가시었소. 예? 5년 전의 일이었소. 오, 5년 전? 그러면은 괴정난해? 괴정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들어. 거지는 말끝을 잊지 못한다. 댁은 누구요? 보시다시피 거지요. 그러면 거지는 등을 돌렸다. 여보시오. 길상이 거지의 어깨를 움켜잡았으나 뿌리치는 힘이 더 강하였다. 걸음을 빨리한다. 여보시오. 길상이 쫓았다. 그러나 거지의 걸음은 더 빠르다. 그림자보다 가볍고 바람같이 빨랐다. 여보시오.